유통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기존의 투자 계획들을 다 취소내지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도 롯데에서 우리 수성 알파시티 내에 롯데 복합 쇼핑몰 투자를 결정하고 본격 추진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빨리 조기에 착공되어서 완성되고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의 랜드마크 이 기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기업들과 협업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가 되고 수성 알파시티가 세계적인 이 알파시티로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하는데 이제 중요한 앵커 기업이 이제 착수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 복합 쇼핑몰은 이 지역에 맞는 제가 말씀드린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투자 규모와 내용과 또그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오프라인의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감성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공간, 단순한 상품을 팔고 그분들이 와서 그냥 즐기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는 우리 새로운 미래 문화 도시 만드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함께 가겠습니다.